사실 한 5, 6년 전부터 이제 국가에서 창업 같은 활동 활성화하고 또 분위기가 많이 국가적으로도 정부적으로 민간적으로 물을 익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공공기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어떠한 그간의 열정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개발해놓은 서비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실 편취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편취하는 사례가 굉장히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간의 상생 같은 부분은 이제까지 많은 의원님들께 논의되어 왔지만, 공공기관과 스타트업과의 상생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국회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던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이미 알고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뵌 스타트업들 대표도 계신데, 이제 하고 계시는 사업과 또 이제 공공기관에서 부딪히는 사업 간에 어떻게 조금 조율을 하고 앞으로 맞춰나갈 것인가를 이제 조금 현명하게 논의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셨던 계기는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이제 대선 공약을 만들면서 우리 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 산재되어 있는 것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해서 제공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그걸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또 이제 다른 그 행사장에 갔는데 마침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이제 여기 드림스폰에 안성규 대표님이 이제 있으셔서 그 사업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이미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한편에서는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그 사업으로 이제 출발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거구나라는 그런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뭐 기사를 이제 보게 돼서 제가 이게 막상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들이 펼쳐지는 과정이지만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공공의 영역하고 겹치면서 이런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구나라는 걸또 알게 돼서 오늘 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지원들이나 협조가 필요할 것인가를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김수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창업을 하고 본인이 사업을 이끌으셨던 이제 경험이 있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이제 또 산자위에서 소속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각자 이렇게 보면은 해당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는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산자에 계신 김수민 의원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하고자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진솔한 얘기들이 좀 오갔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튼 이게 어떤 특정의 뭐 이내 이익이 아니라 진짜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모색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같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시는 게 아, 그래요? 좋으시겠죠? 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우리 저기 신승현 대표님부터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처음을 맡게 돼서 부담스럽지만, 저희 관련된 이제 관광공사와 서울관광마케팅 쪽에서는 안 나와 주셔서, 그냥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판타스틱 코리아라는 회사이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을 왔을 때 필요한 투어, 티켓, 교통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많은 플랫폼들이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투어를 운영하는 여행사가 아니라 플랫폼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정도 서울시에서 저희랑 정말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상품을 판매하는 원모어 트립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요. 런칭 이후에 이제 기존에 있던 플랫폼들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숍인숍 형태로 입점을 하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쟁을 하는 똑같은 플랫폼에 입점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상생이랑 협력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그 이후로 이제 계속 9개월, 10개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7월 정도서부터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반론을 제기해서 이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타협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한 축이 있고요. 관광공사가 또 다른 축이 있는데요. 관광공사는 올해 6월 저희와 또 비슷한 플랫폼을 런칭을 하겠다고 입찰 공고를 냈고요. 지금은 아직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기 전에 좀 우려하는 상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얘기가 진행이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고요. 관광공사가 6월에 플랫폼 런칭을 하기 전에 사실 작년 6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을 전부 다 만나보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다른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고, 훨씬 더 큰 프로젝트를 이제 수익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각 회사들을 다 하나씩 불러 모아서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을 이제 밝히시고, 경쟁을 하지 않으려면 들어와서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협력 관계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협조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중 저희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 한두 회사는 이제 협력을 하기로 하고, 진행이 되던 와중에 이제 프로젝트가 너무 크고 그 민간 영역의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제 타 부처의 이제 의견에 따라서 그 사업은 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다른 팀에서 FIT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타협안 또는 이제 관광공사가 관광공사의 이제 사업 모델은 기존 플랫폼들이 아직 너무 영세하니, 저희는 지금 창업한 지 4년이 조금 넘었고 5년 차고, 이제 한 4년 정도 된 회사들이 이제 제일 오래된 편이고 아직 굉장히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한 10개 정도의 플랫폼이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뭐 한 14명 정도 있는 제일 큰 편이고, 나머지는 이제 더 영세한 편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인 요인으로 사드 때문에 중국인이 급감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광 쪽으로 뭔가 공공기관에서 하고 이제 기여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와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서 신뢰도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트래픽을 민간 플랫폼사 또는 더 영세한 이제 투어 운영 업체, 여행사들한테 연결시켜 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게 중개 업체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원래 이용을 안 하려던 고객들이 갑자기 막 이용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파이가 커지기보다는 그냥 배분만 좀 달라지는, 그래서 공공기관이 먼저 트래픽을 가져갔다가 이제 민간 플랫폼으로 A, B, C 이렇게 해서 뭐 랜덤으로 배분을 한다던가 라는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100만 명의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다가 이제 공공기관이 생긴다고 갑자기 150만 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100만 명을 그냥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라서 저희는 우려하는 바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나 관광공사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많으니 협력을 하면 이제 뭐 앞으로 또 더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위협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협력하지 않으면 인물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요. 전체 이제 생태계가 좀 파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존 민간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어느 정도의 기준, 뭐 수수료율이라던가, 광고비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수준이 있었는데, 아니면 뭐 홍보 블로거들을 초대할 때 이제 제공하는 이런 거랑, 그게 있었는데, 이제 서울시의 원모 드립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파괴를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이제 너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민간 업체에서 이제 똑같은 비슷한 것들을 하려면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광고를 하기도 더 점점 힘들어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블로거를 초청하거나 할 때도 이제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아직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시나 네. 뭐 정부 기관이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그 관광공사나 이렇게 이제 비슷한 사업을 이제 한다고 추진한다고 할 때 네. 사전에 그런 거를 정부가 추진하게 되면은 보통은 미리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고 네. 먼저 이렇게 만나보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초기에 좀 그런 게 있었나요? 서울시에서는 없어서 저는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서울시 분들은 한 번도 못 뵀었고요. 관광공사에서는 이제 네, 다른 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이제 민간 스타트업들을 다 만나보셨고, 근데 이제 저희끼리 막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몰랐어요. 그렇게 다 만나신지 그냥 하나하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할 때는 뭐 전혀 연락이 없었고, 네, 다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만났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서울시도 오지 않았고 한국관광공사도 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내용이 설명이 조금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제 서울시나 또 협회 쪽이랑 조율을 도와드렸고, 또 그 관광 스타트업들이 모이셔서 협회를 만드는 그 과정도 제가 처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그 진짜 이 내막을 알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오늘 이제 양측을 모셨지만 아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스타트업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그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한국관광공사가 사실 그 신승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작년부터 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각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직접 대면을 하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 관광공사가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 타당성 심사 결과 중단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당성 심사 결과 중단이 되어서 업체들을 만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아까 그 신승현 대표님 말씀하신 FTI 같은 거는 본인 부서가 아니라 완전 또 다른 부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났던 스타트업들의 내용을 뺏긴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부서 간의 그런 정보 공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반대로 진짜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공사의 이런저런 그 해명에서 그 아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관광 스타트업 쪽에서 요구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기존 모바일 여행사
여행 서비스 사업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것을 컨펌 해줄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규 사업을 할 때 예약 결제 기능을 불포함할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각 부서 간의 일체 사업 정보 간의 공유가 없다는 거를 너는 컨펌 해줄 것. 이 세 개를 사실은 그 스타트업 협회에서 그 광고공사한테 요구를 한 그 부분은 알고 이제 있어요. 협회 쪽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세 부분은 이제 다 컨펌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광공사에서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등록을 시킬 건데 그 상품이 저희랑 동일한 상품들일 거고 그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주로 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로 링크를 시키고 없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남긴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민간 플랫폼들 예약 결제를 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으로 넘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같은 상품을 이제 10개 회사가 팔고 있으면 10개 링크를 넣을 것인가? 한 개를 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넣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선택하는 권한을 공공기관에 가지게 되면 그거를 바라보고 민간 사업자들은 거기 목매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계속 거기에 잘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잘 보여야 되고 밑보이면은 아 저기서 어떻게 떨어지겠구나 그럼 우리한테는 트래픽이 안 오겠구나 이런 위협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 그냥 기본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뭔가 보낸다라는 것 자체도 저희는 문제를 크게 삼고 있는 바이고요. 예약 결제는 입찰 공고에는 분명히 예약 결제도 다 해야 된다고 써 있지만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시기론 그 기능은 빼기로 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뭐 그 부분은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사실은 이 오늘 간담회가 모이게 된 계기가 정부가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다소 헷갈려 하는 부분에서 일어난 일들이라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논의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라 뭐 다른 부처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에서는 혹시 나의 사업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좀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쭉 얘기 들어보고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드럼프 안성규 대표님이 좀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장학금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폰의 안성규입니다. 저희와 한국장학재단 측의 문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8일 한국장학재단은 이제 우리도 장학금 포털을 하겠다면서 JTBC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내보내고는 일주일 뒤에 저희를 불러가지고는 미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미팅을 이제 저희를 부르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장학금도 2600개 이상 제공해주고 있었고 이미 포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한국장학재단이 부르니 좀 기분 좋게 갔습니다. 뭐 격려 차원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상생에 대한 이야기인지 해서 갔는데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개발을 어떻게 한 거냐, 관리자 페이지는 어떻냐, 장학금 DB는 어떻게 모았냐, 장학금 분류 가공 시스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 현재 모집 중인 장학금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냐 이런 걸 다 물어보시길래 사실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팅 끝나갈 말미에 근데 이거 뭐 수익도 안 되는데 너네 대학생이 계속 할 수 있겠어? 이거 우리도 장학금 포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 이게 갑자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미 잘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금 하시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하고 미팅 끝나자마자
이제 모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서 항의 전화를 했고 해명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락 돼서 넘어가는 듯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서비스가 작년 말에 나왔고 현재 모집 중인 장학금 이래가지고 장학금 포털 뭐 이래서 나왔고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좀 목소리가 떨리고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여기 오근창 부장님께 제가 대구 본사로 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상황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임원들한테 보고했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계속 그런 태도로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대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서비스를 했다 아니면은 우리 서비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불편했다 이러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실 벗겨도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가 지금 더 편리하고요. 월 클릭률 평균 16,000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10만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도 무료로 하고 있고 대출 받아서 힘들게 5년 동안 끌고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논리로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사실 뭐 제가 바라는 거는 공식적인 사과랑 이러한 사례들이 다양한 부처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해명과 사과와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우리 오 대표님 조금 이제 감정이 복받치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그 어려운 게 솔직히 저는 이제 저도 작은 벤처 기업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그 뭐 2년 만에 나오긴 했지만 다른 이제 경력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지금은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처음에 이제 자금 압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 압박을 견디면서 아무튼 자기가 최대한 자기 아이디어를 상용화시키고 뭔가 실현시키는 성과가 나오면은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이고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상용화의 단계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순간 상용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대표님이 한 3, 4년간 이러고 이제 시스템이 안착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용화 직전에 오는 단계였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이 경쟁자는 내가 더 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경쟁자가 아니라 뭐 그러면 더 잘해서 끌고 갈 수 있으면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더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쟁자가 생겨버리면 결국 이제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그런 큰 좌절감을 맛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장학재단에서는 이 사업이 왜 시작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그 국회에서 관심을 갖기 전에 그 몇 번의 간담회 미팅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입장이 좀 달라서 그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더 이렇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다행스럽게 또 국회에서 그 민간기업 대표랑 또 관련된 공공기관 대표 불러주셔서 그 이런 갈등의 내용이 뭐고 어떻게 풀어가야지 되는가 부분들에서 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그 간략하게 뭐 저희 이제 그 장학재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재단은 사실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기숙사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멘토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그 대학생들 학비보다는 크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으로 건수로는 한 300만 건 정도 해서 4조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출 쪽은 한 68만 건에 2조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이게 국가장학금 기관이다 보니까 설립 당시부터 저희 이제 재단법에 의해서 특별히 설립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학자금 지원 상담 업무,
정보제공 업무가 우리 법률상 제16조에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법이 없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가 있다 해도 법상의 근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쪽 장학금 검색 업무는 2009년 5월 달에 설립이 됐고, 이제 준비기간에 걸쳐서 2011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년에 기본적으로 11월 달에 그런 그 장학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맞춤 설계 쓰는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13년도에 또 장학금 위에 또 학생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주거 정보나 기숙사 뭐 비 정보나 등록금 정보, 유학 정보, 이런 것들까지 또 봉사활동 정보, 또 공공기관 정보, 또 취업 정보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그 추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그 이제 그 드림스폰에서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를 2015년도에 아마 저 전임자 시절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회의를 했던 부분은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장학금이 그 비영리 법인이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장학금 정보가 있는데 몰라서, 또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서 뭐 두 번 타간다거나 더 많이 타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부 대학장과 저희 담당과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더 이거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불렀었고, 또 민간기업에서 또 하고 있다고 하니 불러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부분인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회의 때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약간 설명 같은 걸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사실은 이 2015년도 만나기 이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관련된 자료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미 그 단순한 포털 형식으로 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에 세부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지원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저희는 이제 인터넷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피드백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왔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이 그 뱉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저작권 대상이 돼야 됩니다. 저작권 대상이 되려고 하면은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뭔가 뱉기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사실 없고요. 없는 부분이 있고, 이 또 이제 이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또 그러니까 저희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하면서 소득분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이 보통 소득 수준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학생이 갖고 있는 뭐 소득 정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2011년부터 이렇게 맞춤 설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는 학생들이 재정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그 학자금 맞춤 설계 서비스는 한 가지 장학금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맞춤 설계, 그 다음에 생활 정보, 그 다음에 또 재정 설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 희망하는 과가 있을 겁니다. 희망하는 대학과 과가 있으면은 그 학생이 필요한 교육비, 그러니까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얼마 들어갈 거며,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등록금 통계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모든 대학교에 등록금 통계, 장학금 통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얼마나 교육부에 들어갈 건지,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그 장학금이 뭔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쪽에 이제 드림소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장학금 검색 서비스하고 뭐 공모전이나 뭐 기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하고 뭐 그 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해왔던 부분이었고, 이 전혀 좀 다르다라는 말씀 분명히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는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 어떻게 나갈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민간기업에서 뱉겠다고 주장하니, 뱉겠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 팩트가 맞아야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들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조금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오시는 그 다른 세 군데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세 군데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겹친다. 그리고 민간영역이 더 먼저 서비스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후발주자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쪽 사이드에서 그 영역 침범을 하고,
그 이윤 창출이나 2차 창출이 놓치고 있다 이런 거를 핵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 저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장학금 검색 서비스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차원 아니다는 거를 조금 그 유형이 좀 다르다는 거를 조금 명확히 조금 해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 이제 그러니까 본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드림스포도 비영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비영리를 하고 있고, 뭐 다만 이제 드림스포는 뭐 그 사업이라는 게 이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방식이 조회수 타겟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조회수당 뭐 어떤 형식이든 매출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장학금 정보 서비스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 좀 다른 겁니다. 비영리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당연히 비영리고 그런데 대학생들이 200만이 다니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400개 이상의 비영리 법인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각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정보가 원활히 생산되고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드림스폰이 그 좋은 취지를 갖고 또 그 여러 가지 학생들 혜택되는 서비스를 해서 더 활성화해서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가 국가장학금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도 저희 나름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서로 잘했으면 좋겠다. 서로 잘하는 게 대학생들한테 좋은 거다.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뭐를 뱉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보 검색이라는 게 무슨 그 종류에 따라서 뭐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에 특정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보편적인 서비스 아니에요. 보편적.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금만 더 저희도 조금 답답해서 그런데 이쪽에 그 드림스폰에서 장학재단은 뭐 게시판성의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검색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아니 정보를 제공하는데 1번, 2번, 2번, 3번, 3번 따라가가지고 그거를 뒤져보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걸 특허라고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히 좀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5년 당시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당시 교육부 입장은 뭐 더 활성화하자는 게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드림스폰에서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요청했던 부분이 뭐 협력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장학 검색 서비스는 드림스폰이 잘하고 있지만 또 뭐 장학도자냐 또 다른데도 하고 있고 대학도 하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 뭐 특정 기관하고 뭐 단독으로 뭐 영역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MOU를 맺거나 이렇게는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어떤 특정 기관하고 어떻게만 MOU를 맺어가지고 어떤 식의 사업을 전개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었고. 거짓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MOU 맺자고 한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뭐 구걸한 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 답답하고 하도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진행되니까 격려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한 거를 갖다가 그렇게 회의록을 왜곡하시고 여기 국회까지 오셔서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2011년부터 했고 뭐 재단법에 근거해서 2009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포털입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도랑 버스 뭐 관련된 이 버스 운영자는 누구고 시간대는 얼마고 뭐 이런 걸 데이터를 그냥 쭉 엑셀로 이렇게 나열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검색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게 포털인가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내가 길 찾기도 할 수 있고 지금 시간표도 바로 이렇게 클릭해 서비스화 됐을 때는 그 서비스화 되고 포털화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88개의 데이터 제공하고 계셨고요. 그때 당시에 저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검색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장학재단 가가지고 이거 무슨 장학금이 있는지 알아야 검색을 하죠. 668개를 다 클릭해서 그 수많은 공고문을 668개 공고문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고, 근데 네이버에 뭘 있는지 알아야 검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를 싹 다 모은 겁니다. 뉴스, 네이버, 구글, 재단들 사이트 직접 다 가면서 다 모아서 2600개를 데이터화 시키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모집 공고 뜨면 바로 제공을 해준 겁니다. 한국장학재단 지금 발표 보도자료 한번 보십시오.
2011년분에 뭐 학자금 맞춤 설계 뭐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그게 월 평균 뭐 클릭률이 16,000명? 지금 대학생이 평균 3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받으려고 국가장학금 나라에서 주는 4조 원 받으려고 300만 명이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매년 사이트 개편 비용으로 수억씩 들어가면서 거기에 사람 붙이고 개편 비용 붙이고 예산 증액하고 국민 세금으로 좋은 일 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낭비하지는 마셔야죠. 그리고 11년 동안 16년까지 5년 동안 뭐하고 계시다가 대학생들 불평 기껏 해결해놨더니 이제 와서 우리가 2009년에 설립이 되었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 조금 뭐 논쟁 이 자리가 뭐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 논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거짓말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저도 해결점을 찾고 싶습니다. 근데 부장님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네. 교묘하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부장님과 저 말고는 명확하게 깊게 알고 이해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부장님이 그렇게 교묘하게 자꾸 명분을 갖다 붙이시고 교묘하게 이름을 갖다가 두 가지로 사용하고 이러시면 다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뭐 나중에 관련 자료는 뭐 의원실이나 다 오픈돼서 하는 거니까 참 충분히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무슨 뭐 자꾸 뭐 게시판 형태로 해서 불편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드림스피플을 만나서 뭔가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저희가 11년부터 쭉 그 홈페이지들 다 있기 때문에 블로그들과 다 나오는 거고 이 기능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도 없고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2014년부터 연도별 이용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맞춤 설계, 학자금 지원 정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연간 2014년 28만 건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 2014년에 31만 건, 2015년에 48만 건, 2016년에 32만 건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뭐 그 드림스푼 이전에 2014년도에도 30만 건 이상 연간 그 저희 홈페이지 안에 그 뭐냐 스마트 학자금 맞춤 설계 서비스 부장님, 이용을 조금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니 부장님 장학금 포털 얘기를 하셔야죠. 한국장학재단 여러 가지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서비스는 설명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네, 그 네. 포털 JTBC에 2015년 1월 28일 날 장학금 포털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 한 거에 대해서 장학금 포털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장학금 검색 서비스나 이 학생 지원 서비스를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까를 아마 그 당시에 대학 장학과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별도 사이트를 만들면은 이용하기 쉽지 않을까. 왜냐면 장학재단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게 도드라지지 않아서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메뉴 중에 하이 메뉴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내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해서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비관 포털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 장학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실제로 했던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가 않다. 왜냐면 그리고 또 이용객들 대학생들 대부분 학자금 지원 신청하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자. 다만 홈페이지에 이 메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가기 서비스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별도로 뭘 그 사이트를 개선해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게 저희는 뭐 이게 그 드림스폰에서 그 어떤 거가 됐든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정말 환영하고요. 정말 그거 또 좋은 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환영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영은 제가 해야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걸 학생들이 환영을 해야지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2016년 8월달 이전에 드림스폰의 서비스입니다. 이게 2016년 9월달에 드림스폰이 개편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나의 맞춤 장학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드림스폰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야지만 되는데 로그인을 해서 성적 그다음에 그 소득 장학재단 소득 분위를 넣어서 그 자기에 맞는 그 장학금 검색값을 그 아웃풋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2011년부터 했던 서비스예요. 2011년부터 오히려 뺏기는 걸 누가 뺏기는가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
그 회장님 여기서 제가 끊어가고 싶은 것이 민간 사업과 민간 사업이라면 서로의 어떤 서비스 편취가 당연히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중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민간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빚겠다는 것을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성립할 수가 없는 공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에 공공이 민간의 서비스를 탈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민간이 공공의 서비스를 탈취하는 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아니, 얼마든지 베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얼마든지 베낄 수 있는데 근데 저희 핵심 주장은 그러니까 그 잘못 그러니까 그 현적방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업이 힘드니 사업이 힘드니 뭔가를 찾아달라라고 공식 요구를 하는 건 오케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장학재단이 뭔가를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 거를 베껴서 협조를 해서 한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2015년 미팅했던 거 인정한다니까 인정하고 그 당시 했던 거 맞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장학재단이 뭘 베꼈는지. 뭘 도용을 했는지 다시 거기부터 설명드릴까요? 네. 네. 이런 주장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상의사 토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생각보다 주장이 없어가지고 예. 그 각 팀당 변호사께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그때그때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예. 제가 중간에 사실 저도 이 케이스 이런 내용을 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오늘 와게이트로서 온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이슈들 많이 보다가 관심 있게 좀 내용을 듣고 오늘 오게 된 건데 사실 제가 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기업과 사실 일반 소규모 기업과의 이야기라면 사실 쟁점이 되게 명확할 것 같아요. 뭐 관련된 법령도 뭐 하도급 공정 뭐 그래 전날 법률 뭐 이런 적용을 받게 될 거고 만약 이 형사적인 문제라면 부정행위 방지법 이런 이슈로 해서 이제 실제 기술 탈취냐 내지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냐 뭐 이런 걸로 사실 귀결이 될 텐데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뭔가 편의한 좀 더 서비스를 고도화시켜서 이제 국민들 사용하기 편리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으실 것 같고 이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결국 서비스 시작하는 지점일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뭔가 비슷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이제 민간기업들 입장에서 억울하고 힘든 거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부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정거래 사건 같은 것도 보면 대개는 법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 과정의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자료를 실제 요청을 했을 때 내지는 어떤 용역을 실제 체결하는 그 과정상에서 뭐 질의를 한다든지 뭐 구두상의 어떤 영업 기밀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행위적인 과정적인 부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성을 요구하는 거고 왜냐하면 결과물 자체에서의 사실 이슈는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이나 특허 자체로 딱 귀결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특허나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절차적인 이런 과정상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게 제일 공정거래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문제도 공정거래법의 영역이 지금 적용되기 쉽지 않은 이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에서의 방금 같은 그런 약간 뭐 미팅이라든지 이제 중간 과정에서 그럼 과연 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느냐 방금 관광공사도 계속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그런 행위를 하지 중간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물이 똑같다고 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저작권 침해냐 뭐 이런 이슈로 그냥 바로 갔을 텐데 특허 침해냐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런 결과물이 있기 전에 왜 관광공사는 스타트업을 만났느냐 그리고 왜 장학재단은 이런 미팅을 통해서 뭐 이런 운영상의 노하우들을 왜 물어봤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더 감정적으로 상한 것 같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사실 쟁점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미 나왔고 개발을 언제 착수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사실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럼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의 니즈가 있었을 때 기존에 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신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셨을 거고 이야기를 운영 노하우를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 과정에서 차라리 드림스폰한테 어떤 그런 업무를
뭐 용역을 제외하는 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랑 같이 이런,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으니 우리 같이 뭔가 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운영 노하우를 물어본 다음에 바로 서비스가 여기에 특별한 어떤 이야기 없이, 왜냐면 지금 보면 기자가 이제 해명 요청했을 때 기획된 게 없다라고 답변을 이미 하셨던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공정하게 가려고 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데 드림스폰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이걸 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좀 더 투명하게 접근했다면 사실 문제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근데 과정상에서 전혀 기획된 게 없고, 사실 이게 대기업이 똑같거든요. 우리가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불공정 이슈가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해명을 해주고, 만약에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면 좀 시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변호사님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찌됐든 뭐 그 당시에 교육부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불씨로 작용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그 뭔가 이제 우리 저희가 뭐 용역을 준다거나 뭐 이러면 사실은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장 계약을 법률에 따라서 입찰을 좀 붙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담당, 2015년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뭔가 특정 업체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그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 뭐 그래 왔었던 부분인 것 같고, 이 그 저희는 뭐 일관되게 드림 민간 기업에서 어떤 드림스폰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됐든 간에 뭐 학생들에게 더 편리하게 더 할 수 있는 건 환영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 이제 그 느낌은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시장 조사를 합니다. 아, 이런 사업이 있나 없나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또는 이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미 만들고 있어요. 경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잠재적 경쟁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 경쟁자를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경쟁자를.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이 서비스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야, 니네 서비스 뭐야? 근데 나의 소비자라면 만나주겠죠. 근데 나도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데 너를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나달라고 하면 안 만나줘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협조를 했을 때 만났을 거예요. 왜? 공공이니까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잘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오히려 사업의 확장성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 경쟁자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비슷한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니면 이미 해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왜?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뭐 갑을 이렇게 그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뭔가의 그 우월적인 것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이 민간에게,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 공공기관 쪽에서도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치 양쪽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다 사업자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나는 공공기관이고 이쪽은 민간기관이라는 거에 대한 구분과 그 역할이 뭔지, 그거에 대한 그 우월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야, 나도 같은 사업하려는 같은 사업자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사실 공공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까지 이제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일해오시는 데 있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부장님도 그렇고 또 앞으로 담당자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사실은 중점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정말 딱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공무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의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업무의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공무원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충돌이 될 때 단순한 국민의 편익이라는 어떤 목적으로 인하여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목적이 수단은 정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명제가 굉장히 침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지금 더치트도 그렇고 사실은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사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 많이 나오는 거 좋지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조금 유념을 해주시고 이제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하고 이제 G코드 얘기 좀 아 제가 답답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G코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구승모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체입의 김수민 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서비스는 17년 전부터 이사한 사람이 본인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 한 번에 무료로 내가 회원으로 가입된 곳에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17년 동안 어렵게 뭐 여기 다 중소기업 운영하시면서 스타트업 하시면 처음에 시장 개척하랴 시스템 또 보완하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17년 동안 어렵게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17년 됐고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된 거는 2016년 금감원이 사업을 이제 금융주소 한 번에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운영하다가 17년도 1월 2일부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운영 중인 그 사업을 업무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사실은 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 안성규 사장님처럼 좀 흥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자 적어왔습니다. 네, 그냥 얘기하면 흥분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거를 못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먼저 금감원에서 아까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시행하는 것과 기존 민간기업이 사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상의 없이 시작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며 더불어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금융권 제휴사에게 영업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음해 공문을 보내고 공권력으로 단시간 내 금융권을 귀합하여 주소 변경 사업을 빠르게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내부 발표상으로는 금감원이 본 사업을 금융권 이용 국민에게 대단한 편리를 제공하여 금감원이 직접 운영할 것처럼 발표하고는 사업 시행 이듬해에 법에 근거하였다 하여 17년 1월 2일부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 이관을 하여 지금 금감원에서는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데는 금감원이 향후 자리를 만들기 밖에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부원장이나 그 외의 간부들이 많은 분들이 금감원 출신으로 저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도 저희가 이제 한 3년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요. 법에서도 민간기업이 선행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도 공공기관에서는 하지 말라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가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한 이유를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요.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한 이유가 제가 간단하게 서론을 몇 줄 안 되니까 읽겠습니다. 제정 이유.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여하며 효과적인 민간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 가치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행정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라는 게 공공데이터법을 만든 제정 이유입니다. 여기에 공공데이터법 제15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 유사 서비스의 개발,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전에 중복, 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 지금 현재 공공데이터,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소가 공공데이터입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17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왔었고요.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금감원은 법을 무시하고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권력을 이용 짧은 시간에 금융권을 규합해서 서비스를 시작하여 본 사업을 기하는 장본인은 실질적으로 다른 곳으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이후의 진행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한국신용정보는 업무가 이관됐고요.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2015년도 5월 달에 금감원 일괄 주소 변경제라고 당시 발표할 당시에는 당시에 저희가 금감원 수차례 방문 시도를 했고 어렵게 거부하시다가 어렵게 저희하고 방문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하면서 얘기 나온 내용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 틀리다. 또 그래서 저희가 협업을 요청을 했더니 특혜 의혹이 있어서 할 수 없다라는 식의 거부하는 등의 당사를 배척하는 행동을 줄곧 해왔고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저희가 외부 다른 인사들한테 통해서 금감원으로 얘기 들어갈 수 있게끔 해보니 밖으로는 협력 방안을 찾아보겠다, 공조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 그냥 무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심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오픈하고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금감원의 외부 대응 논리가 틀린 사업이다. 범국민 사업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준다. 또 뭐 정보를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지켜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길게 설명할 것 같아서 현재 금감원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의 보안 수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외부적으로 표현이 국민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예 민간 기업을 무시하고 이 금융주소 한 번의 서비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고요. 당연히 민간 기업인 당사의 기본적으로 기업으로서 수수료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는 또 논조가 좀 바뀐 게 금감원에서 추진했던 이 사업은 또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기업에도 무료고 국민도 무료라는 어떤 그 서두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도 17년 전부터 이용자는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단지 저희가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려다 보니 기업에게 소정의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 소정의 수수료는 기업이 회원 정보 현행화를 시킬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비용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뭐 그쪽에 그 한국신용정보는 무료다라고 금감원이 취재했던 사업 무료라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인원수가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3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국가 예산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1년에 한 400억
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받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단지 이 서비스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 그냥 명분상으로만 무료고 뒤로는 다 돈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은 바로 청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기관인 금감원은 이런 사업을 사전에 치밀하게 민간기업을 무시하고 사업을 계획했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금융권을 규합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서 채 1년도 되지 않게 한 다음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업무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공데이터를 예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감원이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할 때 했던 내용,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어서 협력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이 민간기업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민간기업입니다. 그러면 금감원이 1년도 채 운영도 안 하고 만들어서 1년도 채 운영도 안 해서 민간기업한테 통으로 다 넘겨준 사실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쪽 생각이고요. 근데 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신용정보를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짧은 지식은 나라로부터 공공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공공 업무를 하고 있는 사단 민간 기업은 공공법에 준한다. 적용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면 한국신용정보원 입사 공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공무원 기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공무원 채용 기준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고 금감원이 참 제가 앞에 앉아 계셨는데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은 어쨌든 너무나도 민간기업을 무시하고 하고 있는 것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뭐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의 정당함을 또 저희가 국가기관이 잘못됐음을 잘못 진행했음을 현재 금감원은 우리가 현재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수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원죄입니다. 원죄. 애초에 금감원이 이렇게 규합 그 공권력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안 했으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합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업무 이관을 시켰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듯 민간기업의 선행사업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동일한 사업을 국가기관에서 계획 추진함으로써 종당에는 민간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것이 적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사실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제가 앉아있는 장소가 국회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두 의원님께 간곡히 당부 하나 드리고 갔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의 목적은 사실은 이겁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민간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 포상을 받고 승진을 하고 이렇듯 그 담당자는 되게 상당히 좋게 업무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 민간기업은 결국 회사를 문을 닫고 망하게 됩니다. 일례로 공공데이터법에서도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우리 법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법은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하면 이렇듯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벌을 어떤 벌을 주겠다. 이 상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권고만 있지. 했을 경우에 문책은 문책할 수 있는 저런 법률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벌 규정을 줘서 정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협업을 잘했을 경우에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상 규정과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공공기관이 뭐 민간기업을 사업을 진행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영달만 추구하고 민간기업이야 죽든 말든 어떻게 관계없이 진행한다면 반드시 이건 기관에 관계없이 소급 적용해서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법 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자리를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또 가보고 설명하고 했지만 결국은 정당에는 흐지부지 아무 얘기도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앞에 서도 그냥 훅 지나가면서 설명을 했지만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다? 그리고 너네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진행이 안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그냥 여기서 이 자리만 모면하고 가시면 돼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니네 사업하고 틀리다?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제가 상당히 좀 그랬는데 우리가 뭐 공공기관에서는 이거 할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민간기업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민간기업은 단순히 공공기관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로 저희도 항상 협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가기관인데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주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케이스는 정부에 있는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본인의 그 업무 실적을 가지려고 그렇게 기한해서 추진을 하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 상점을 받고 승진을 하고 그거에 따른 관련된 민간 기업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법에 명시가 돼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분이 승진을 해서 올라갔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다 내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법 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에 뭐 제가 금감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 거는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그런 어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어떤 그 악유가 생겨서 저희가 억울함을 토론하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잘못하면 혼난다, 벌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도 소급 적용된다. 그 부분이 어디 부서에 가도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가장 그 강구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3년, 4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승진을 해서 단대로 가면 고만입니다. 현재 나는 난 지금 그 일에서 손 안 대고 있습니다. 내 담당자 아닙니다라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누구한테도 책임을 못 물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그건 이전에 계셨던 분이 하셨기 때문에 난 몰라요. 이러면 고만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케이스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아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그 악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한테도 억울함을 호소를 못 합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민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본인들이 정말로 창의적으로 벤처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어렵게 회사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개인이 자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아닙니다. 이미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베껴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살짝 비껴나가서 이름만 바꿔서 사업을 하면 본인은 상점을 받고 업무적인 평가를 받아서 업무 수행 능력이 좋다라고 해서 상점 받고 승진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 이런 계기로 두 의원님께 바라는 것은 저희 회사의 케이스입니다. 적폐를 선행한 금감원의 원죄에 대하여 묻고 사업을 증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 공직자에게 잘못함을 묻고 책임을 줄 수 있는 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이 새로운 정부의 가장 첫 번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계기의 자리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요거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어쩌록 좋은 결과가 돼서 상생을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뭐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 여기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과 그 의원님 이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경제 역동성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결국은 스타트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 자리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방금 이제 구정무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저희 기관의 대표로서 이렇게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법적 근거 없이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금융감독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크게 금융회사의 건전성,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융소비자의 보호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거기 금융회사에 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강압 거기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 2014년에 이제 카드사라든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물론 저희와 다른 부서에 있고, 저희가 같은 경우에 뭐 간략히 좀 말씀드리자면 금융권역별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공통부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 카드사 일부 카드사에서 이제 뭐 거기 그 주소 변경 서비스 민간에서 하는 주소 변경 서비스 정보 유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보낸 공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 그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 뭐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뭐 저희도 거기 부서별로 분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만든 부서였고 그 이전에 이제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와 거의 주소 변경 서비스하고 그거하고 거기 연관지키시는 거는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공공데이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사한 서비스를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금융주사 한 번에를 감독원에서 이제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거기 저희가 이제 거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공데이터법이 그 공공데이터, 이제 뭐 주소정보가 공공데이터라고 말씀하시고, 뭐, 이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실에서 행자부라든지, 그게 질의했고, 저희가 그 공공데이터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로부터 저희가 받은 바에 의하면, 이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설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거기 저희, 감독원에서 하던 서비스가 16년 1월 달에 오프라인했고 3월 달에 모든 금융회사에서 이제 거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기 16년 4월 달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 거기 깊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G코드에서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이제 G코드가 17년부터 해왔고 그 다음에 다른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데가 있었어요. 신용조회회사입니다. 거기도 민간업체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게 2000년도 후반에
동일한 서비스, 그러니까 주소 변경이라는 거는 거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거기 주소하고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바꾸는 거고요. 그 이제 금감원 서비스는 이제 금융회사들에서 이제 거기 금융 소비자들이 자기 금융회사 주소를 변경을 신청을 하면 다른 회사 저희 거기 처음에 이제 하는 거는 저희하고 금융회사하고 망이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 뭐 업무 보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금융회사들이 보고해야 될 그 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바꾸라고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단순 전달하는 기능만 하고 있거든요. 전달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그 자체가 이제 공공데이터법 위반이라고 보기 또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 전달받은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 자기 주소를 바꿔준 거, 여기, 거기 G코드에서는 좀 더 저희보다는 뭐 고도화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대상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유통회사, 그 다음에 뭐 정유회사, 신문사, 그 다음에 동창회 있습니다. 예, 동창회. 네. 이렇게 범위도 거기 안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금융회사만 안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대상 바꿔주는 정보들도 훨씬 다르고, 그리고 거기서 아마 저도 이제 이 사업,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거기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데이터까지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거, 그건 저희는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만 있는 거고요. 금융회사만 안정해서. 그리고 거기 뭐 G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어제 보고 왔는데 28개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휴사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 수로는 지금 47개고요. 그거를 각 계열사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10개 회사를 한 회사에서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데는 30군데 그 지금 과금하는 데는 30군데고요. 그리고 비과금하는 데가 지금 15군데 정도가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사업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기준으로 28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건데 그 이전부터 똑같 2013년쯤에 한 58개 정도가 있었고요. 저희가 저 홈페이지 기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서비스 시행하고 나서부터 회사 금융회사 제휴 금융회사가 거기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거기 홈페이지 기준으로, 왜냐하면 제휴회사를 저희가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78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주소를 이전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주소 변경 거래하는 금융회사도 거래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동창회 가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유통회사 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하실 수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소 변경을 하고 싶은 요인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감독원에서 이제 하는 거는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거의 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1조 7천억 원의 휴면 재산을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뭐 예를 들면 보험 계약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결국은 계약 해지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금융상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 그 고객에게 중요한 계약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수단이라는 게 잠깐 논조를 좀 어긋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저희가 이미 주장을 하면서 서비스를 네. 하고 있던 내용이었었어요. 이걸 금감원이 나중에 한 거냐, 어떻게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지 서비스 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듣자고 한 건 아니고요. 무슨 서비스인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사간 다음에 변경된 주소를 자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다 전달해 주는 것. 이런 서비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셔야지. 그 내용에 저희도 금융기관 다 있고 회사 보험회사 유통회사 다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근데 사업의 디테일은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만 안정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었고요. 그게 아까 말씀 수수료 부분은 그 수수료 부분을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이제 그 소비자도 거기 이용 신청하시는 분을 당연히 그 안내하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주소 변경을 해서 이익을 보는 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부 지급하는 구조이고요. 저희가 했던
부분은 뭐 금융회사 저희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 받지 않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까 뭐 그 신용정보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신용정보원이 이 업무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고 그 기관의 업무 중에 하나가 신용정보 주체의 주소 변경 통보 대응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 주체 개인이 나의 신용정보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변경을 신청을 하면 그 신용정보원의 정보 집적이 되는 거기 금융회사라든지 뭐 정부기관도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변경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업무가 법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2010, 그 아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로 강화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한국신용정보원이 만들어졌었고 그의 업무로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뭐 규합했고 뭐 다음에 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신용정보 잘 아시겠지만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설립이 원래는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아까 말했던 휴민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주기 위한 그거는 시급성이 인정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는 이제 그만두고 법사 신용정보원이 관련된 그 설립한 지 처음에 초창기에 얼마 안 됐을 때 인적이라든지 이런 준비들이 부족했을 때 저희가 잠깐 한 거고 결국은 이제 지금은 법에 따라서 신용정보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법에서 따라서 하는 것을 중지하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 법에 따라서 하는 건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가 귀합해서 했다라는데 신용정보원의 회원은 다 모든 금융회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구조이고요. 그게 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던 거를 넘겨줬다. 저희가 뭐 시스템을 넘겨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8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회사도 이전하는 상태를 하면 뭐 거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뭐 거기 뭐 더 많은 저희가 이제 상생 방안이라든지 했던 거는 그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거기 직호도 측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국은 국민들이 불편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도 불편 해소하는 건데 아직도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부분에 더 활용하고 싶을 유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알게 한다면 그 자체가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틀린 부분을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정확하게 주소 변경 서비스라고 정해져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지 그걸 두리뭉실하게 금융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 붙이면 다 되죠. 금융 업무가 한두 가지입니까? 거기에 붙이면 다 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음해 공문은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저희 서비스를 지칭을 했고요, 저희 금융주의, 제휴사를 지칭을 했습니다. 금융사가 금감원에서 표시하면은 3천여 개가 넘습니다. 업체 수로는, 법인 수로는 190여 개가 정도 됩니다. 그럼 그 190여 개에다 다 해야지, 왜 하필 그 공문에는 저희 서비스 이름이 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제휴사, 금융제휴사가 거기 수신처로 써 있어야 될까요? 그게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걸 제가 정정보도,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금감원으로 전화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해서 그 공문에 대해서 정정 공문을 내십시오. 저희 서비스를 빼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회원 정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라라고 이렇게 우리 서비스를 빼라 했더니 그건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안 계셔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 뭐 정영락 수석님 제가 죄송한데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이 아니세요. 새롭게 맡으신 분인데 어쨌든 그리고 공공데이터법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공공데이터 분쟁 법제위원회에 제가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내용은 금감원이 지금 2016년 4월 1일 날부터 공공데이터가 법이 제정이 됐다고 하는 거고 금감원이 내부 발표 자료 보면요. 여기 자료 보면은 제가 금감원이 보도한 자료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날 보도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12월 26일 날 보도한 자료입니다. 예. 16년. 여기에 보면은 향후 계획에 보면 한국신용정보원을 서비스 이관할 것이다. 서비스 확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한국신용정보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소비자 금융회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비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이렇게 내부 보도자료가 되어 있어요. 보도자료. 이건 전 기자분들한테 다 나간 겁니다. 기자분들이 이걸 보고 취합해서 쓰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금감원이 아니라 서비스 확대 추진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금감원이 여기서 서비스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개정된 것 사실도 이 계획하에 제정이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한국신용정보원이 현재 지금 집중기관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신용정보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은 신용조회기관에서 주소변경 업무를 빼고 신용집중기관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한국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해야 됩니다. 금융위, 금감원하고 같이 있죠. 예. 금융위는 제가 알고 있기는 금융위는 명확하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고 금감원은 편할 때 공무원이고 아닐 때 공무원 아닙니다. 제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변경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상의하고요. 여기 제가 그리고 음해 공문은 제가 여기 저기 비서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 제가 30몇 페이지를 드렸는데 여기에 뭐 요약된 게 몇 페이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문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휴사가 저희 제휴사를 다 밑에다가 다 수신처로 놨는데 그게 어떤 회사인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금감원이 발표 이후에 저희 은행권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농협, 국민, 중소기업은행, 외환, 은행들 이렇게 있었는데 다 나갔습니다. 현재 제휴가 됐고요. 해지 공문도 예시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저희 제휴사에서 해지 공문이 금감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이 온 거를 제가 예시로 저희가 그 참조 자료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감원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한테 피해가 없고 우린 자체적으로 범국민적으로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사회적 기반, 사회적 기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저희가 계속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리에 아닌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겁니다. 법에 대해서 좀 상벌 규정을 좀 만드셔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여기서 사실관계를 뭐 조부자 여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각각 이해관계자 좀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이번 사안도 좀 이제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그 추진의 배경 얘는 당연히 뭐 이제 국민 편익을 생활 편익을 위해서 이제 다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외부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진짜
민간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공공에서 이걸 해야 될 사업이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토들이 필요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잘 이루어졌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의원님, 그쪽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 사실은 저 거기 금융회사가 한 4천 개 정도 됩니다. 그 상호금융조합까지 포함해서 한 4천 개 되고요. 아까 28개를 그 홈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G코드에서 하시는 서비스가 금융회사를 다 포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저희가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거기 금융회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28개, 4천 개 정도의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그걸 고객들한테 알려야 될 주체들이 4천 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포괄할 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들이 있고요. 그걸 갖다가 제대로 거기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바뀌어서 알려줄 수도 없는 것들이 있고. 정정하시죠. 네. 4천 개가 아니라 법인 수로 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그 지점 수로 하면은 4천 개가 아니라 저희가 지점으로 저희가 3천 개입니다. 지점 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융회사 4천 개입니까? 지점 수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도 그 금감원에서 얘기한 217개로 되어 있죠. 예. 네? 중앙회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앙회 밑에 단위조합이 있어요. 그건 별도 법인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가 미쳤었습니까? 그걸 하나로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실 때 지점을 하려면 은행의 지점에 몇천 개, 한 만 개가 있는데 그걸 만 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예.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공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들, 그러니까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봤을 때 얘네는 한 400개 하고 있는데 나는 전체 다 뭐 모수가 1000개라면 1000개를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다 공공기관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의원님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신용정보법에서 종합신용집중기관이라는 게 업무로 규정이 돼 있었고요. 당연히 할 사업이었습니다. 출범되고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그 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부안으로 만들어서 가져온 거 아닐 거예요. 지금 거기 그 신용정보법이 2015년 3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2015년 3월에 이제 거기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계기로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고 정부안도 있었고요. 그때 뭐 2012년 7월 뭐 김은하 의원님 그리고 14년 4월 김재경 의원님까지 총 16건의 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올라갔었고요. 그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기 정무위 대안으로 해서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기관이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더 잘 알아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주셔야 되지.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융위 사안이긴 한데요. 금감원에 오신 분한테 뭐 금융위 업무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일이니까. 근데 과연 그걸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예,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우리 장학재단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 이제 우리가 따지면 점점 사업을 넓혀가고 조직을 넓혀가고 예산을 넓혀가는 건데 아까 장학재단에서도 장학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제 진짜 거의 대학생의 인생을 다 책임질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막. 주거에 대한 문제도 막 하고, 막 취업에 대해서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장학재단이지만 이제 장학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에는, 아, 대학생들한테 이런 게 편익이 있으면은, 아, 내가 더 많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감독원에서도 어떤 차원에서 이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 해야겠다는데, 아, 주소 이전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생각하지 않은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수준까지가 가야 되느냐라는 그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케인즈가 한 말인데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서 잘 하느냐가 이제 그 정부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점점 그 공공기관이 정부의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못하고 끝없이 펼쳐나간다면은 거의 뭐 국가가 다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부가 솔직히 많은 사업을 위탁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신용정보원도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게 나름의 정부에서 하던 일을 사단법인이라는 민간 법적 실체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이제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 정부 신용정보를 다 거기에 모이게 하는 국가가 하려다가 그렇게 법적인 재단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각각의 개별법으로 민도 아니고 관도 아닌 애매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사업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까지 침해를 하게 되면 문제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나치게 그 넓혀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많은 위탁 사업을 합니다. 그냥 민간들 직접 민간 그 기관들에게. 근데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다 민간 기관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져와서 보다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위탁 사업을 하고자 아예 정부가 그렇게 기관을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또 하나의 정부인 거지. 솔직히 명확하게 보면은 그게 민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구분도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서 한다는 것은 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이미 법률적으로 그거를 넘겨놨기 때문에 근거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뭐 끝이 없는 공동의 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두 기관이 이후에 또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 더치트의 김아랑 대표님께 얘기 좀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치트의 김아랑이라고 합니다. 더치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더치트는 인터넷 사기 정보를 공유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올해로 이미 12년째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사기 피해 당하면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직접 만들게 됐었습니다. 더치트가 만들어지면서 경찰청에 매년 증가하던 인터넷 사기 민원이 22.4% 거의 4분의 1 정도 줄어든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 간담회도 몇 차례 갔었고, 경찰청인 2007년에 더치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메일 내용도 제가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더치트 모든 DB를 다 제공을 해드렸었고요.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가 2010년에 제가 그 당시에는 CJ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자신들의 서비스 배너를 넣어달라고 공문을 보내와서, 공교롭게 제가 담당자라서 그걸 수령을 했는데 더치트와 동일한 서비스를 오픈하겠다고 배너를 넣어달라고 각 당시에 인터넷 기업들 몇십 군데에다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보고 내용을 알게 됐었고요.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대외비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쨌든 서비스는 2010년에 웹사이트가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젯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사에 저희 검색창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 동일하게 만들어서 다음 그리고 네이버에 각각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이 서비스 시작 일자를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국내에서 저희가 최초로 했었고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캡처된 더치트와 경쟁하는 사이버카 위젯이라고 보여지는 페이지에 보이는 것처럼
경찰청과 저희 서비스 유저스들이 나란히 걸려서 경쟁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고 지속해서 서비스 카피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찰청과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버치트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때는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걸 모릅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고 싶다 해서 경찰청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들 다 공유를 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 자동으로 안내를 띄워준다던가 통화나 SMS 수신할 때 자동으로 안내를 해줘서 사기 방지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금융사랑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최대 66%까지 사기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에 저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의를 시작했고요. 한 1년여 동안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랑 MOU가 안 됐고 경찰청이 네이버랑 MOU를 하면서 네이버에서 인터넷 사기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면 경찰청이 노출되도록 강제로 바뀌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도 제가 1년 후를 경찰청을 만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네이버랑 단독으로 이런 MOU를 맺을 거라는 사실을 이 한 달 전인 4월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랑 경찰청에 요청했던 게 그러면 3자가 MOU를 맺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자가 MOU를 맺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작은 기업과는 MOU를 맺는 것이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랑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이 이후에 버치트가 공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단독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사실 저희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경찰청과의 분쟁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미 보도가 되어 있고 사실 지금 팀장님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나 뵀었고 이전에 담당하셨던 분들도 여러 차례 뵀었지만 사실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랑 똑같아요. 본인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죄송할 때도 있어요. 이전 담당자분들 사실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이미 다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답답했던 것들이 이게 유사 서비스는 시대 요구에 따른 것이다 라는 답변들인데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얘기였어요. 민간에서는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데 왜 경찰청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아, 더 이상 이게 논의가 불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해도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경찰청은 2015년 10월에 유권해석을 올렸는데 경찰청이 지금 핀테크 업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버치트가 하겠다고 경찰청이 공유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경찰청은 이렇게 지금 저희랑 경쟁하는 구도를 가져가는데 경찰 실무자들은 사실 버치트 활용해서 범위도 많이 잡고 상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이 넘게 저희 서비스가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경찰청이 접수되지 않은 정보까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뭐 여제 파악에도 저희가 도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또 민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경찰청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을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뭐 범인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한 번도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지금 해주면서 경찰청에 대한, 경찰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바쁘고 있고 경찰분들도 저희가 감사패 같은 거 이제 매달 보내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시고 자긍심도 갖고 계세요. 근데 실무자들조차도 이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도대체 경찰청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패를 보내드리는 캠페인을 한 지가 2009년 5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100차례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 입장에서는 사기를 방지하겠다라고 서비스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정보가 수집되는 채널이 분산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더 치트란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청이라는 채널이 같이 생기면서 정보가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들은 더 치트만 조회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경찰청에도 가서 조회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한쪽만 조회를 했다가 한쪽에서는 나오고 한쪽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피해가 지금 발생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하다못해 제가 경찰청에 따로 제안을 했던 것도 이런 피해가 생기니까 정말 이게 피해 예방 목적이라면 우리가 검색 결과 페이지를 통합해서 보여주자라고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이랑 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뭐 다른 기업들과 분쟁 기간보다 저희가 겪고 있는 분쟁 기간이 훨씬 더 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기관과 공공기관과 이게 기업이 경쟁을 이게 도대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출발점이 달라요. 민간에서는 어쨌든 수익이 나야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데, 공공기관은 다 무료, 거의 공익이라는 취지로 접근을 하시니까 다 무료로 서비스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경찰청 무료로 서비스하고 저희는 유료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제휴사들 입장에서도, 아니, 경찰청은 무료로 제공하는데 왜 더치트는 유료로 제공하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저희가 정당하게 가치를, 지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아, 그럴 거면 우리 그냥 경찰청만 쓰겠다라고 또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피해 예방 효과가 어디가 큰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마케팅 효과거든요. 우리가 경찰청이랑 이런 걸 한다, 또 공공기관이랑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훨씬 더 일반 개인들한테 먹히는 마케팅인 거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이 했을 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최소한 그 기업, 그 이전에 그 서비스를 시작했던 기업들은 상당한 연구개발을 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무시가 돼버리고, 그 서비스가 좋으니까 우리도 꼭 카피를 해서 그냥 하겠다는 거죠. 그냥 입장 자체가. 그럼 그냥 민간 기업은 정말 그냥 그대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기관들을, 뭐 사실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경찰청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정말 1년 만에 담당자가 바뀌세요. 근데 이게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그 부분도,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임하는 기간 동안에 최대 실적을 쌓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뭐 진급을 하시던지 옮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전에 선례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민간의 서비스 당연히 차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만들어놓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정당하게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가 이게 정말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보여지면 서비스에 대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시던지, 아니면 뭐 민간에서 M&A가 일어나듯이 공공기관이 뭐 민간 서비스를 인수를 하시던지, 뭐 사실 이런 식의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이게 제가 정말 많은 이게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사실 이거는 인식이 이게 저변부터 뿌리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는 절대 안 되고, 그 기간에 아마 기업들은 다 고사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공기관이랑 경쟁하는 순간에 기업은 그 서비스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찰청이랑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연구개발을 추가로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놓으면 또 뺏겨갈 텐데 이걸 해도 되느냐 라고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투자를 받거나 뭐 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를 계속 갖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도, 아, 이게 공공기관이랑 이런 분쟁이 있으면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없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이걸 더 확대를 해버리면 사실 민간 기업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분쟁들도 그동안에 좋게 풀기 위해서 제가 경찰청에 미팅도 다니고 했는데, 이 최초에 공문을 보낸 사실조차도 경찰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정을 안 했습니다. 공문을 보낸 적도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다가,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KBS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제가 사실 그때도 저는 이거 안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취재 요청에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경찰청이랑 협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KBS에서 오히려 저희를 설득을 했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덮어두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질 거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KBS에서 경찰청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더치트에 자료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KBS에 보낸 공문에는 자료 요청한 사실도 없고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답변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 KBS 기자분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경찰청에다 글을 남겼어요. 경찰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다가 제가 받았던 공문이랑 첨부를 해서 나는 분명히 이런 공문을 받고 데이터를 줬는데 경찰청에서는 이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건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이 되니 내가 사문서 위조를, 내가 문서 위조를 했거나 경찰청이 위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경찰청에서 공문서 위조를 했을 때 내부 처벌 규정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그 당시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 담당자분이 자기가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자기가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KBS 방송을 봤더니 KBS 방송에 나온 공문을 봤더니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나 데이터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고 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사실 지금 계속 이런 식의 면피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가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경찰청에서 방어 논리를 갖고 계신 게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고 경찰청은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사실 참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방어 논리를 계속 펼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하는 건 사실 지금 공공기관은 법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사실 별개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카피한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던 것들을 인간 서비스에서 하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민간 기업에서 지금 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데 하냐라고 묻는 기관은 스타트업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저희가 이런 정보를 수집해도 되느냐. 그리고 저희도 유권에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은행이랑 서비스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은행에다가 제공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유권에서 올렸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황당한 유권 해석이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했던 게 저희가 수집한 정보를 은행에다가 주려면 사기꾼한테 동의를 받아서 줘야 된다 라고 해석을 내린 거예요. 사실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은행에다 데이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그래서 방법을 풀었어요. 은행이 저희한테 데이터를 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지 여부만 저희가 확인을 시켜주면 이거는 가능한 상황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방법을 풀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권 해석을 받은 그 사실이 저희가 데이터를 여기다 주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뭐 저희가 불법성이 있다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간 서비스 독창성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하는데 그 독창성이라는 게 이게 되게 웃긴 것이 독창적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시면 당연히 독창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서비스가 최초 나왔을 때의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가 나왔을 때 민간에서 서비스가 나오면 없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처음 나오는 거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독창적이죠. 근데 기관이 이런 분쟁을 겪으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독창적이지 않다 라고도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각 기관들 만나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린 다른 업체와 사례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으세요? 지금 본인들이 엮여있는 게 아니면 다들 그렇게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정 기관과 MOU 맺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스타트업과 이게 스타트업의 규모가 작아서 못하는 거지. 사실 대기업이 하자고 하면 다 하실 거잖아요. 사실 그런 식의 접근은 그냥 정말 방어 논리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경찰청 만나면서도 많이 들었고요. 다른 기관 만나면서도 들었는데 민간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가고 민간은 민간대로 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 서비스가 양립하면서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지휘적인 우월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지금 제휴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제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진짜 몇 년에 걸쳐서 이런 판을 어렵게 짜놓으면 이제 그때 경찰청에서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 제휴가 일어나면 우리도 해줘라고 기업 요청을 하세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민간이라 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몇 년을 그 일을 위해서 매달려 왔는데 기관에서 그런 일을 해버리시면 사실 정말 기운도 빠지고요. 서비스 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담당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게 본인이 일으킨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겪으시잖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뭐 법제화가 되든지 뭐 조정이 되든지 일어나야지 사실 지금 계속 담당자가 또 내년 되면 또 바뀌실 거예요. 그럼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이거 되게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공익을 위한 거라면은 서비스가 정말 같이 상생해서 커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어 논리 펼치다 보면 정말 끝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우선 좀 드리면 더치트하고 있었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뭐 바뀌었는가, 세 번째로 민간이 할 수 없는 건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건가, 네 번째로 더치트하고 협업 가능성, 이렇게 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의 범위를 좀 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더치트하고 경찰청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더치트가 서비스하는 사기 이력 조회 서비스, 경찰청이 제공하는 사기 이력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피해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더치트에 제공하면 더치트에 제공하고 혹은 또 경찰청에 이렇게 제공을 해서 뭐 신고하면서 제공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 사용자들이 자기가 중고거래나 뭐 거래하기 전에 조회를 해가지고 아, 이 전화번호가 계좌번호가 과거에 사기 이력에 뭐 사용된 그 전력이 있는가 해서 확인해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는 이제 그 서비스의 성격이 같은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개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신고 맞죠 대표님? 예. 한 번이라도 신고된 게 있으면 있다라고 현출을 시켜주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3개월 동안에 3회 이상 그 신고된 인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현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점이 다르고 두 번째로 다른 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피해를 입어도 더치트만 가령 뭐 했다고 하면은 더치트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저희는 없겠고 저희한테 신고를 했으면 저희한테는 있고 더치트는 없고 양쪽에 다 했으면 양쪽에 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단이 된 거는 이걸로 좀 제안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뭐 다른 서비스들
이런 경찰이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게 2000... 마스크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예. 지금 논점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카피한 게 사실 문제인 거지.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검색되는 기준이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 다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른 건 사실인데. 아니, 저희 잠시만요. 정경님. 지금 네. 그거는 저 논점을 벗어났죠. 아니, 당연히 서비스 두 개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뭐 저기 핑계나 변명 삼아서 어떤 방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다르다라는 현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요. 2007년도부터 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피해를 당해서 아니 아, 사이가 괜찮았다고요? 예, 예. 사이 괜찮았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때까지. 예, 예. 근데 이게 뭐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2000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니 뭐 그 공공데이터법이니 신용정보법이니 그런 법들이 존재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목적에 사용을 할 때에는 본인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은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만이 그 공익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그 제정을 합니다. 그 규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더치타워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더치트를 제가 지금 더치트를 공격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아, 네. 제가 죄송한데요. 예. 서비스 카피가 일어난 건 2010년 6월이고요. 예.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2010년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예,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되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예.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 저희도 저희 서비스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의결을 보내서 적법하다는 의결 결정을 받았고 이제 저희하고는 또 무관하게 이제 더치트에서는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중 어떤 은행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은행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신청을 합니다. 해도 되는가 해가지고 그 위법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법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도 협업을 좀 하고 싶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민간에서 할 수 있다. 그걸 할 수 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놓이게 됐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 베꼈는가 부분은 사실 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까지 흘러가서 제가 그때 있지를 않아가지고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사후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이게 그 이런 거거든요. 뭐, 포탈에서, 띄워가지고 검색창에 검색어를 띄워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어떤 결과를 현출시켜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뭐, 저작권법을 위반했는가? 특허법을 위반을 했는가? 를 놓고 보면, 이, 더치트 측에서, 이, 더치트 서비스를 특허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특허 심판원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다가 이제 최초에 그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예, 예.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그 기각 결정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 검색어를 넣어서 특정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기술적 진보성이 없어서 기술적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 등록을 해줄 수 없다. 저기 죄송한데요. 예. 그 지금 10년치를 다 말씀하실 용으로 지금 아 역사가 예예 의원님 예. 그런 기술적인 거에 대한 것은 별로 쟁점이 아니잖아요. 예. 예.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 우리 다시티에서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준비해 오신 거 뭐 다 예. 유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쟁점에 대해서
제기하신 것만 백현나에 대한 부분에서 죄송한데 그 특허 제가 거절 사유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당시에 특허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게 서비스가 공고되고 나서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이후에 그 기간을 넘어서서 반려가 된 것이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아닙니다. 그 개정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교통 정보나 관광 정보나 기상 정보가 아니고 경찰이 수사나 어떤 상담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 개인 정보입니다. 이게 개인 정보고 이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전화번호 자체만 놓고 보면 개인 정보를 안 받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특정 다른 정보하고 결합을 해서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어야 개인 정보였던 것이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전화번호 자체만으로 개인 정보라는 겁니다. 개인 정보인데 이 개인 정보를 뭐 다른 정보 뭐 교통 관광 기상 뭐 이런 정보도 아니고 이 취득한 거를 그러면은 민간에 줘서 민간이 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그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사이버카 같은 게 경찰이 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벌칙은 현재 유료인 상태고 최초에는 무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로 유료로 바뀌신 게 유료인데 사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 시전은 전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경찰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진짜 제가 전에 만나 뵀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기업은 비용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청이 비용을 지불하시면 저희 민간 다 무료로 풉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 비용을 왜 지불해야 됩니까? 예. 공익을 말씀하시잖아요. 공익을 말씀하시는 공익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은 사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 저기, 경정님께서. 예. 그, 여기는 유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는 지금 아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유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주고 있다라는. 그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예, 이 서비스 없어져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인데 국민들이 왜 이런 공익을 위해서 돈 주고 하냐 경찰청에 다 와서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논리를 지금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료 무료로 따지시면 안 됐고 예. 유료를 한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서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그 어디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저희 서비스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거래를 할 때 확인을 하시되 더치트 동시 안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데이터베이스 없는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더치트를. 근데 다만 이제 저희도 지금 협업을 하고 싶어서 뭐 대표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올해 제가 여기 발령받아 와가지고 대표님도 경찰청에 와주십시오 하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대로 제가 한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찾아뵀었는데 저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치트가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치트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하고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지금 협업 가능성 부분 말씀드리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사실 있는 한은 뭐 다른 정보도 아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뭐 핸들링 잘못하면 바로 뭐 무슨 사찰이니 뭐니 이런 말 따라붙고 사태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엄청 고민을 해도 다른 해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그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 민간과 그
공무원들이 경쟁을 하는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아마 아까 우리 주말한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세 군데서 오셨는데 다른 사례 들어봐도 내 사람은 뭐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조금씩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내 업무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쪽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민간과 공공이 경쟁을 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민간이 공공 부분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이 오히려 민간의 사업을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근데 그 민간이란 게 어떤 뭐 재단이나 뭐 사단법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민간 시장에 진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창의성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시대의 흐름이고 그게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일과 안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청 쪽에서는 뭐 이제 개인신고, 개인 그 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런 법적인 어떤 그 한계가 있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 더치트의 이 서비스 자체를 인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서비스를 그렇게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왔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내가 새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야겠다라고 한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우리 민간에서 오시는 말씀 중에 이제 담당 공무원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이제 문제라는데, 민간에서는 그걸 아셔야 돼요. 담당 공무원은 그 사람이 바뀌지만 자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까지 다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에 못하신 것까지 이분들이 다 책임을 지는 분들이고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이나 이런 걸 하면은 물론 과거의 행위자도 처벌하지만 지금도 업무 처리를 못한 분들한테는 그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최종적인 그 책임자라고 생각하시고 대하시면 되고 여기 진짜 계신 공공기관에 오신 분들도 과거의 담당자가 있고 나는 그 과거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당연하신 거잖아요. 네. 국감장이 맨날 뭐 장관들 오는데 전 장관이 있기 때문에 난 몰라요. 그러면 그 장관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은 자리가 그 자체인 거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임하실 때 좀 더 그거에 대한 더 책임성을 가지고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민간 쪽에서 지금 이제 다 말씀하신 게 결국은 어떻게든지 옛날 일이고 지금의 뭐 어떤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뭐 나는 또 뭐 한 1년 있다 있으면 또 자리 바뀌니까 뭐 이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그 문제점들 찾아내서 뭐 그거를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금 김한영 대표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어떻게 협력해서 더 잘할까만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민간에서 원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나름 그러니까 물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이제 감정은 많이 힘드실 거고 사실 직접 당사자일 수 있는 거고 저기 오신 이제 공공기관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법을 다루는 일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현재 있으신 업무 담당자분은 상위기관의 요건해석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계속 그 해석에 따른 또 업무 집행을 안 하시면 또 직무상의 또 위법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양쪽 다 뭔가 갈등이 생기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가급적 해결하는 사실 입법을 의원님이 좀 걱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제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보완됐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유사한 마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뭐 기술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경찰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또 감정이 상한 부분이 뭐 공공 데이터나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행위들, 뭐 미팅을 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과를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불투명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실 공공기관이 좀 더 나은 서비스, 특히 이제 이게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온라인화 시키는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부딪히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요즘 다 온라인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상에 이루어지는 어떤 업무의 비효율성을 효율화시키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항상 핵심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나아가려는 방향성에서 새로운 신사업이죠. 시작하실 때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법률적인 과정에 대한 공공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지침이 있어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치 원사업자가 사업을 위탁을 줄 때 기술자를 요구할 때 어떤 절차적인 사실 다 그 양식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담당 공무원분이 어떤 신사업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현재 있는 그 시장사업자의 만남이나 그리고 만날 때는 내가 어떤 목적하게 이 사람한테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지부터, 그리고 실제 경쟁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을 때는 공공기관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급적 큰 가이드라인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달라지, 문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절차, 업무를 절차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있었을 때 공공기관은 가급적 그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게 최대한의 노력이 어긋났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큰 원칙만 있어도 공무원분들이 사실 업무를 임하는 자세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지금 칠 때 저는 이제 마디지아 회사는 이제 핀테크 회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직접 지금 관계되는 일은 아닌데 금융위에서 오히려 이제 핀테크 사업자들과는 반드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샌드박스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그 금융기관들 업무만 위탁을 줘서 하는 거를 지금 이제 굉장히 돌리고 있어요. 네, 핀테크 업자로서 상당히 반길만한 일이고, 이렇게 뭔가 딱 정부가 아 이거는 인간에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원칙화 시키는 업들을 그렇게 상생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저희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큰 금융기관들 같이 업무를 좀 해라.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뭔가 원칙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런 어떤 인식이 크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안들을 좀 입법화 해주시거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공무원분들도 뭔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원칙대로 일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도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시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요. 국가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짜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런 서비스, 특히나 또 말씀하셨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서비스는 그냥 누구나 공짜로 이용하는 거니까 나도 공짜로 내가 그러니까 나도 만들어서 제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 때문에 우리가 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서비스는 무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민간에서는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연히 그 이용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좀 그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과연 공공의 서비스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에 충분한 업무의 절차에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이렇게 민간과의 갈등들이 피해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돌아가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의 이 현안들은 좀 더 이해당사자끼리 논의해가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하겠지만은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의 이 현안에 대해서는 저와 김수민 의원님이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재를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진짜 뭐 이게 안 돼서 뭐 법적인 분쟁이 가야 된다면 그런 법적인 분쟁이 진행되는 것까지 저희는 관심 갖게 지켜보면서
끊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님이 아까 전에 수년 동안 불러놓고 얘기만 듣고 끝내더라 하셔서 제가 깊게 있고 20대 남은 3년의 기간 동안에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예, 말씀 나눠주고 좀 더 객관적인 얘기들로 좀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오늘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좀 그런 진행들을 더 하도록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